세 물집. 이쯤 되니 검은색의 주제르가 궁금합니다. 선생님 이거 색을 뭘로 낸 것 같아요? 검은깨 같은데요? 검은콩 아닙니까? 바로 검은콩으로 낸 거 아니에요? 이거 검은콩 같은데요? 왜요? 검정콩. 에라 모르겠다. 사장님 대체 뭔가요? 검은찜인데 왜 검어요? 제 비법은 바로 이 갑오징어입니다. 아하! 뽀얀 빛깔의 갑오징어는 물론 갑오징어 먹물을 사용하는 게 바로 블랙 해물찜의 비법. 허소한 갑오징어 먹물에 매콤한 양념장을 황금 비율로 섞어주면 마치 춘장 같은 되직한 검은 양념이 완성되는데요. 매콤한 해물찜에 갑오징어 먹물로 만든 비법, 검은 양념장을 넣고 잘 볶아주는 게 바로 포인트. 그런데 해물찜에 어떻게 갑오징어 먹물을 넣게 된 거래요? 오징어 먹물도 써봤어요. 근데 오징어 먹물은 색깔 자체도 까맣게 잘 안 나오고 이 먹물 특유의 그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. 그거를 잘 못 살려내더라고요. 그래서 갑오징어 먹물을 써봤는데 아, 제가 찾는 딱 그 맛이더라고요. 아하! 조금 더 고소하면서도 진한 검은 색깔을 위해 갑오징어 먹물을 사용한다는 말씀! 검은 빛깔 뿜뿜 뿜어내며 눈길을 사로잡고 싱싱한 해물들로 입맛을 사로잡는 블랙 해물집 등장했다 하면 너도 나도 젓가락 전쟁이 시작됩니다. 일단 한 입만 먹어봐도 블랙 해물찜의 깊은 맛 느끼기에 충분하겠죠? 보통 해물찜은 밑에 하다 콩나물인데 이거는 진짜 해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진짜 제대로 된 해물찜. 제가 바닷가 사람이라 맛을 알거든요. 해물도 참 싱싱하고 쫄깃거려요. 아, 입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요. 그러고 보니 블랙 해물찜에 올라오는 쫄깃한 문어하며 전복과 새우 등등 가진 해물이 유독 싱싱해 보이는